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4장. 24장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불제자도 부처님을 닮아가야 하나니 끊임없이 모든 일에 부처님을 닮아가서 법신, 보호신, 화신을 전부 닮으면 곧 열애의 지경이니라. 잠깐 본문이 어려워져요. 한 번만 읽으면 아주 쉬운 본문 같아요. 다 아는 말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 본문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할 때마다 아, 이거 다 아는 본문 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주밀하게 그 말씀하신 저희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 내가 이 말씀에 미흡한 점은 없나? 이것을 항상 반성하면서 잘 공부해야 그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삼신불사상, 불교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사상이 있는데 이 삼신불사상에 대한 공부예요. 절에 가면 옛날에는 삼신불을 모셨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또 앞에 명패로 해서 삼신불을 모시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 앞에 삼신불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셔가지고 그냥 부처님으로 통일해버렸죠. 마음이 시끌리지 않게 위해서 부처님을 통일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삼신불 사상도 본래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설 내용에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교화를 하셨는데 열반하셨지 않아요? 돌아가셨단 말씀이요. 돌아가신 후에 후진들이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이걸 궁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은 정신세계에 부처님은 살아계신단 말씀이죠. 그 정신세계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여기에 이제 생각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불신이라 그랬어요. 불신. 부처님은 열반하셔서 가셨지만 정신의 세계에 부처님이 살아계셔. 그를 불신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몸. 그 불신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법신이에요. 법신. 닮아. 응? 그를 법신이라 그래요. 그를 범어로는 다르마카야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부처님 몸, 부처님 몸. 부처님은 정신적인 몸이죠. 그를 흠망을 하고 신앙을 했어요. 법신만 있었던 때였죠. 근데 그 후에 차차차 이제 그때는 이제 글이 없고 말로만 전해지는 시대예요. 말로만. 외워가지고 전해지는 시대인데 열반하신 후에 한 200년경 지냈을 때 남인도에 그 용수보살이라고 큰 부처님의 버금할 만한 큰 보살이 이제 각을 정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수보살이 때 불교의 중도론, 부처님의 말씀은 중도 사상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 곧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 중도 사상을 정립한 분인데 그분이 이 법신, 보신, 화신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이제 자꾸 정리되고 시작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삼신불 사상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과연 어떠한 부처님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어 놨나? 본래는 한 분이신데 어째서 세 분으로 나눠졌나? 그것이죠.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법신불은 본연의 영원한 진리 부처님이시죠. 본연적인 본래부터 부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과거 세상부터 부처님으로 계시고 영원한 미래 세상에도 항상 부처님으로 계시는 그 본연적인 부처님. 그 영원한 진리 부처님을 법신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처님은 됐지 왜 또 보신불이 있느냐 이거는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대중이 수행 대중이 차차차차 수행을 해가서 마음의 큰 신령한 광명을 회복했다. 아시죠? 이 원광, 뚜렷한 광명을 회복했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이죠. 아래에 있는 중생계에 있는 중생들이 차차 수행을 해가지고 보살도에 오르고 보살도에서 다시 부처님의 경지에 서서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성품의 본연적인 광명, 그 광명을 회복해서 각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지. 그러니까 중생이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된 경지. 그렇게 해서 이룬 부처님을 보신불이라. 보자는 갚을 보자예요. 수행을 해서 부처님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수행으로 부처님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래서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답으로 되어진 부처님. 수행의 공덕에 의해서 그 보답으로 또 보응해서 나타나는 부처님.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이게 가령 종을 때리지 않아요? 종은 누가 때려요? 내가 때리죠? 내가 쾅 때려요. 그러면 종이 어째요? 울림이 나오죠? 울림으로 보답을 하죠? 그죠? 그런 내가 수행을 해서 시사일광 창청충이라고 화살을 쏘아서 탁 적중에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광명이 솟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보응으로 나타난 메아리같이 산에 가서 메아리야 하면 저쪽에서 메아리야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메아리를 발성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메아리야로 들어오죠. 똑같이. 그러죠? 그러한 보응으로 나타난 부처님, 그를 광명의 부처님이신데, 지혜 광명의 부처님이신데, 그를 보신불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행자가 도를 닦아서 부처의 경지를 이룬, 아래로부터 높이 솟아 올라서 구경에 이른 그런 부처님. 법신불은 전생, 금생, 후생, 삼세에 거해서 항상 여여하신 부처님, 변함이 없으신 부처님, 그 부처님은 법신불이시고, 보신불은 저 아래 단계 중생계에서 수행으로 차차 올라서 부처를 이루는, 그걸 보신불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화신불은 몸을 받고 태어난 부처님이 화신불이죠. 이 육신을 받고 태어나신 부처님을 모두 화신불,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처님, 색신을 받고 나타난 부처님, 그런 모든, 부처님을 색신, 화신불이라 한다. 가령 몸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화현으로 내가 느낄 때, 가령 문수동자가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응? 현실적으로 꼭 동자처럼 나타났어. 해놓고 무슨 은혜를 키워주고 위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동자는 사라져버렸거든. 그럼 몸을 갖고 태어난 동자가 아니지 않아. 화현으로 보여주기만 했지, 실제로 몸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화현으로 태어난 모든 부처님, 불보살을 화신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화신불이라 한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입니까? 보신불입니까? 법신불입니까? 아, 석가모니 부처님 몸을 바꾸고 태어나셨잖아. 화신불이죠. 그러죠? 백억 화신불이요. 백억 화신불.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신의 세계에는 법신불이시고, 법신불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신불 다 갖고 계신 부처님이신데, 몸으로 태어난 역사성이 있는 부처님은 화신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불교적인 설명이에요. 원불교 설명은 그렇지 않아. 조금 달라.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 어떻게 설명했나? 정전에 보면 지공, 이 공돌이가 먼저 나오죠. 어느도산의 입정처요 유무초월호 생사문이바 이렇게 하고. 근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 나오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현상의 세계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었는데 그걸 공원정이라고 그러거든. 공 진공자리를 먼저 설어치고 진공자리에서 다시 광명이 발현되어서 그걸 원이라고 그래요. 원은 둥글고 빛나죠. 두려워터잖아요. 광 빛은 그 말씀이에요.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천하 만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내용이 이론상의 진리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공원정의 진리인데, 여기서 정산종사님 삼신불에 대한 해석은, 법신불은 불교나 우리나 같아요. 법신은 구경처예요. 구경처. 그럼 구경처에서 진공이죠, 진공. 구경처에서 구경처인데, 그 안에 구경이라고, 진공이라고 하면 참으로 비었다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봐봐.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홍두깨처럼 뭐 나타났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안 되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 공짜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야. 이르는 광명. 아시겠죠? 광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광명은 공정영지의 광명은 눈으로 보이는 광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눈으로 보이는 이게 달빛처럼 보이는 광명이 아니고 공정영지의 광명은 이렇게 밝은 그러나 형상이 없는 그런 광명이야. 아시겠죠? 이건 선을 닦지 않으면 몰라. 선을 잘 닦고 그 자리를 자꾸 연마해야 알아죠. 그런 모든 것을 밝게 아는, 잘 아는 그런 상태. 우리 정신은 온전해지면요. 과거 세상에 내가 누구였구나 알게 돼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었구나 알게 되고. 아시겠죠?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전생일도 다 알아진다니까. 이렇게 잘 알아져. 아니, 그거를 공정영지라고 그래요. 마음이 탁하지 아니하고 맑아지고 모든 번뇌를 다 가라앉히고 소멸하고 텅빈 자리에 이르면 저절로 본연적인 광명이 발현이 돼야 이런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그 공정영지의 광명이 진공에서 발현이 돼. 진공 속에는 공정영지의 광명이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들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량으로 있는 광명이 아니야.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 공이라고 그래. 진공인데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우리가 가령 색신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영적인, 영성적인 정신이 안에 내재해 있죠. 내재해 있어. 그와 같이 법신불의 공돌이 속에는 그 안에 공정영지의 광명이 내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광명에 의해서 광명 천하 만물이 모든 것이 분별로 나타나.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초목은 초목 이렇게 전부 나타나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것이 이렇게 과정이에요.
법신불에서 공정정지의 광맥을 따라서 법신불에서 공정정지의 광맥이 발현되는데 그 발현되는 과정을 따라서 천지 만물이 다 있게 되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신불을 저 아래서부터 탁하고 올라가서 성취하는 그런 부처님을 보신불이라 했는데 우리 원불교 보신불은 그렇지 아니하고 공돌이 법신불 자리에서 스스로 발현되어 나오는 공정력의 광명에 의해서 천하 만물이 있게 되었다. 그 보신불이에요. 아시겠죠? 이 과정이 다르죠? 청산중사님께서 그 삼신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불교는 인성적 차원에서 인성적 사람의 성품의 세계,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삼신불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온 우주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삼신불을 설명하신 거예요. 다르죠? 가령 이론상 하더라도 우리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준으로 우주적 진리로 신봉하고 있는데 본래 이론상은요, 불교에서는 심성, 신불 이론상으로 모셨어요. 우리는 진리의 상징으로 이론상을 모시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신불, 마음 부처님 이런 상을 모셨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대부님께 이걸 더, 그냥 화끈하게 키워가지고 이런 상을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큰 진리로. 몰라, 내가 말이 짧아서 다 말은 못 하지만은, 대충 그런 뜻이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은, 삼신불은 세 부처님이지만은 실은 한 부처님이에요. 한 부처님이 성격이 그래요. 성지,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조정 중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여러 마음을 내지 않아. 여러 마음을 내. 그러듯이 부처님도, 부처님, 그 진리 부처님의 성질이 있어, 성질. 아시겠죠? 그세 가지 성질이 있는 거야. 세 가지 성질이 있어. 그게 법신부르 성질, 보신부르 성질, 화신부르 성질이 함께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가령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하늘, 땅, 사람, 초목 이렇게 천지만염으로 나타나져 있는 세상이 바로 법신부르다 그 말이에요. 두 분이 아니셔. 이게 우리가 삼신부르, 법신부르, 보신부르, 화신부르 나누어서 말하지만은 그 실은 한 분이요. 내가 생각을 저건 잣나무로구나. 이건 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잖아. 달리해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잖아. 근데 생각만 달리하는 거지. 그와 같이 내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 허수아비처럼 생각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부처님처럼 마음을 낼 때가도 있잖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산울림처럼 모든 죄업과 선업을 다 이루어가지 않아. 그거지. 나는 하나인데, 마음을 비울 때도 있고, 마음을 낼 때도 있고, 그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여러, 업을 짓고 만물을 창조하는 그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주 진리도 본래 법신분 한 분이신데, 그 성질상으로 보면 공원정,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는 이제 말에 그치는 것이니까 그 말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 말대로 따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 사투리를 써. 그런 게 그러지 않아? 예를 들면 나의 마음은 하나인데 그 작용하는 특성을 보면 일체 생각을 안할 때, 일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생각한 바대로 몸을 동작할 때로 분할되는 이런 형태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법신, 보신, 화신으로 된 것이니까 이 법신, 보신, 화신을 통합한 하나로 통일시킨 그런 부처님의 경지를 뭐라 그럽니까? 일원상.
통합된 경지를 이론상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의한 해설을 드리면 여기 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불제자도 부처님을 닮아가야 하나니 끊임없이 모든 일에 부처님을 닮아가서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닮으면 곧 열애의 진경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금강경에 보면 사상을 떠나면 바로 열애니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사상은 정신의 세계 아니야. 사상은 정신의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정산용사께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그대로 닮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열애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보신을, 법신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부처님 법신을 어떻게 닮아갈까? 그 부처님은 오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불가를 성취한, 부처님은 오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궁극적인 불가를 성취하였거든. 그 지극한 경지를 법신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지극한 경지, 양면성을 떠난, 광명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러죠? 삼각형이 있으면 오각형이 있고, 이러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법이 있으면 무법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법을 세웠나 봐요. 법을 딱 세우면 법 아닌 것이 또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법까지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그런데 그런 그 상대성을 완전히 떠난 그걸 지극이라고 그래요. 지극, 양극을 벗어났다. 그런 거. 지극한 자리에 이르면 그 자리를 법신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극한 자리에 있는 법신불은, 그런 법신불의 경지는 어떤 법으로도 가르칠 수가 없어. 법 하면 비법이 있으니까. 그죠? 법으로도 가르칠 수가 없고, 어떤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없어. 원으로 보였지만은 사실은 원 밖에 다른 모습도 천지가지 만가지가 많아. 그렇잖아요? 그 원이 아니에요. 저 둥근 원이 아니거든. 진리의 법신불의 참 모습은 원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잘 아셨죠? 법, 이론상, 이 법이거든. 근데 이론상이 아니에요. 둥근 이론상, 그 이론상도 모습이거든. 이 모습도 이론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법신불 그 자리는 법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그 자리를 알 것이냐? 이것이 바로 자각이요. 스스로 증득하는. 가르칠 수가 없어. 뭐 모습이 있어야 모습을 보이면 가르쳐 주지. 말로 통해야 말로 가르쳐 주지. 그런데 그 자리는 말로 통해지는 자리가 아니고 모습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착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자각, 자수,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통명하고 깨달음을 얻는 길, 그것이 바로 법신불이시다 그 말씀이죠.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하시니까는 다 깨닫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부처님도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절대자리를 법신불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신불을 정확하게 잘 닮아야, 말씀할 때 말씀에만 집착하지 말고, 모습을 보일 때 모습에만 마음을 기울지 말고, 그 청정여여한 그 이면의 진리, 늘 마음으로 그 이면의 진리를 잘 체득해서 법신불을 오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집이 지어놓으면 언제 부서지는가 하면
기울어지면 부서져 버려요. 그러죠? 잘 이게 표준에 반듯하게 집을 지어놔야 오래 가도 안 부서지지. 조금만 기울어지면 나중에 기울고 기울고 해갖고 또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주춧돌. 주춧돌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하는 가운데. 집을 짓는 일은 주춧돌이 제일 중요해. 이 마음 공부도 이 법신불자리를 오득해 하는 거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을 법신불의 표준에서 체득하고, 법신불의 체득에서 이해를 해야 그 법이 올바른 법이 되지. 법신불의 근본이지 아니하면 항상 상대성을 잃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소화하고, 내 마음에서 깨닫고, 내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마음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이나 이런 것에 늘 기억하고 이런 것으로 법을 이루지는 못해. 그것이 원래 마음에 비춰져 가지고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깨달음을 통해서 증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집을 짓는 주춧돌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법이요. 마음의 법을 통해서 도를 이루는 것이 그 가장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가 않아요. 배우면요, 아는 것에 그쳐요. 막 달달달달 알아요. 실제로 자기 영성을 제도하는 데는 별 도움을 못 줘. 아주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표준이라고 하면, 마음은요, 화장실에 갈 때도 마음이 있고, 잠잘 때도 마음이 있고, 밥 먹을 때도 마음이 있고, 손을 닦을 때도 마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서늘 때만 공부하는 것 같고, 교리 강습 들을 때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공부인인가요? 공부인이 아니지 않아?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갖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공부심도 항상 갖고 다녀야 한다. 이것이 법신불자리예요. 법신불 기초가 되는 거다. 아시죠? 부처님께서는 법설하실 때가 있고, 고요히 정목하실 때가 있고, 고요히 계셔. 말씀을 않고. 모두 법설 아님이 없어. 부처님의 동정간에 행하시는 법설의 진리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말씀이 없으실 때나, 항상 그 진의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을 보고 공부를 할 때에는 법신불자리를 보고 공부를 하라. 말씀을 할 때는 말씀대로 듣고, 말씀이 없을 때는 말씀이 없는 대로 관조해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부처님은 법신불자리를 늘 관조해서 공부 기초를 삼으라. 그것이 부처님의 법신불을 닮아가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한 나무 초목을 보았어. 초목을 볼 때도 초목으로만 보면 법신불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초목을 볼때그 초목의 법신불자리를 내가 볼줄 알아. 심안으로, 정신 눈으로. 그러면 그분은 마음 공부를 하는 분이다, 그 말이야. 응? 천지 만물을 볼때 법신불로 볼줄 알아. 그러면 그분은 마음 공부를 하는 분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부처님의 법신불을 본받는 공부예요. 부처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일만 제자들 앞에 말씀이 없이 계셔. 근데 갑자기 당신이 받은 누구한테 받은 연꽃 하나를 딱 들어 보이셨어. 그러니까 다 아시죠? 가섭존자 혼자만 빙그레 웃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말씀을 안 하셨어. 말씀 안 하셨어. 안 하시고 연꽃만 가만히 보이셨어. 마음을 한번 작용을 하신 거야. 근데 가섭이 그 뜻을 아시고 웃으셨다. 그것이 바로 언어로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으로 뜻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법신불 자리를 가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가서 미소를 지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든지 법을 설할 때 법을 가르치고 내가 그에게 법을 배우고자 할 때,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법을 배우고자 할 때, 그가 법을 설할 때에나 법을 설하지 않을 때에나 항상 그를 법신불로 모실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래야 내가 법신불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아셨죠? 부처님의 법신은 언어와 명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일정한 형상이 없는 중에 온 우주에 통찰하시며, 부처님의 법신불은 그 언어나 명상으로 보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온 우주에 가득차 계신다 그 말이야. 부처님의 법신불은, 부처님의 법신불이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계시면은 그 부처님께만 법신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 법신불은 온 우리에 다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 법신불이죠. 법신불은 한 곳에 계시지 않아. 그런 법신불이시니까, 항상 우리가 우주의 통찰에 계시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계없이 항상 만물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그런 법신불을 관조로 통해 보고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법신불 공부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어, 쉽게 해야 돼. 오늘은, 아, 참, 법신불 공부가 참 쉬운 것이로구나.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니까 어려워도 쉽다 해버려야 돼. 그래도 기어이 어렵다고. 어려워. 사실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만 늘 잊어버려. 좀 까닭 있는 공부인이 되어야지. 늘 잊어버려. 또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법신불을 공부하는 자세고, 또 부처님의 보신불을 어떻게 닮아갈까? 부처님의 보신불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을 것인가? 부처님은 마음에 갈마 있는 일체의 분별성과 주작심을 다 소멸하고 비워버렸어. 무명을 완벽하게 소멸했어. 무명이 없어. 분별도 없고. 무명하고 분별은 다르죠? 무명하고 분별은 달라. 그 성품의 지혜광명을 회복 했다 말이야. 부처님은 그렇게 해갖고 지혜 광명을 회복했어. 그걸 보신불이라고 한다. 보신불이라고요. 그 보신불을 잘 본받아 체받을 줄 알아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보신불 자리를 잘 닮아서 공부해야 된다. 나도 부처님처럼 안으로 내 마음을 무명을 해소하고 분별망상을 다 치워서 참 뚜렷한 광명체, 그 보신불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 공부를 닮아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보신불을 부처님한테만 두지 말고 내가 부처님의 보신불을 닮아서 내 마음 안에서 보신불, 공정영지의 광명한 보신불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마음딸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딸만 있으면 생사, 죽음의 고비가 오더라도 걱정이 없어. 우리는요, 나이만 먹으면 죽을 거의 걱정이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 할 텐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걱정으로 그냥 나를 세거든. 어떤 사람은요, 난 단식하고 죽을란다. 음식을 안 먹어버리고 죽을란다. 나는 그냥 코를 꽉 막고 그냥 숨을 안 쉬고 죽어버린다. 나는 그냥 수면제를 많이 먹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아. 콩 많아. 왜 그러면 죽을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깜빡 잠자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깜빡 잠자는 것처럼 죽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건 정신없이 죽는 거야. 그렇죠? 그건 열반이라고 뭐디요? 열반이라고. 열반의 심령으로 돌아가셔야지. 그냥 깜빡 잠자는 것처럼 죽으면, 잠자는 것은 중생이 오는 짓이지 부처님이 오는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것 보고 말이 쉽다 그런 거예요. 말이 이렇게 쉬워. 근데 늘 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에 잘 때마다 이 정신으로 내가 지금 죽는 공부를 한다. 내가 지금 참 열반에 드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잠에 들어야지. 아이고 피로우냐, 잠 좀 푹 자자. 이렇게 하면 잠은 항상 중생이요. 그것을 보신불 공부라고 그래요. 보신불 공부. 항상 광명한 지혜를 여의지 않는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시방삼세를 통달해서 이무에 사무에 그런 경지의 그 불광,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갖추고 있어요. 이무에 사무에 이치에도 막히고 걸린 바가 없고 사물에도 막히고 걸린 바가 없어. 가령 누구에게 오늘 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탁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아셨죠? 오늘 불법 활용에 대해서 말해 봐라. 정각정의에 대해서 말해 봐라. 탁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이치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오늘은 네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봐라. 마음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마음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저머저 먹으면 쓰겠어? 그죠? 네. 이무에. 사무에. 어떤 일을 딱 당했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에? 다른 판때기를 하나 갖다, 송판을 하나 갖다 주고, 이것으로 톱질을 해봐라. 판때기를 갖다 주고 톱질을 해봐라. 톱질을 해본 사람이 톱질을 하지. 톱질 안 해본 사람은 손톱만 비지. 그러죠? 그러니까, 톱하고 나무가 있으면은, 그 쓰는 법을 알아야 단시간에 싹 쓸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이요. 무슨 일이든지 세상에 돌아오는 일거리가 천만 가지로 많은데, 그 일을 능히 죄악에 흐르지 아니하고 선업을 지으며, 은혜를 끼치며 건설적이며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물질과 그 일을 응용해서 은혜가 나오게 하도록 일을 잘 취사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이사무에라고 그래요. 이사무에, 사무에, 이무에. 이런 거 걸림이 없는 스토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처님의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보신을 닮아서 공부하려면 이무에 사무에 되는 공부를 잘해야 돼. 사물에도 어둡지 아니하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는 늘 훈련을 쌓고 공부를 닦아야 하는 이 두 가지 방면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영육상전인데 이사병행이고 내 마음 공부도 항상 철저히 하고 내 육군 활동도 항상 철저히 해서 복해 양족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본받아서 교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지성으로 하고 교리 공부, 마음 공부가 따로 있어요. 교리는 법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하는 교리를 통해서 하는 공부이고 마음 공부는 신령한 내 마음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 따로 마음 공부 따로 이렇게 지성으로 잘해야 돼. 그래서 이치로나 일로나 어둡지 아니하고 경계를 당하여 막히거나 걸림이 없게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능하게 해 나가야 돼. 이것이
마음의 밝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마음의 밝음이 있으면 이무에 사무에 일에도 걸림이 없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는 큰 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불, 보신불은 광명인데 마음의 광명을 갖고 있으면 이무에 사무에가 된다. 마음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 우리는 경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게,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깨어나지 않아요? 막 깨어나면 여러분 뭘 하시나요? 나는요, 새벽에 막 깨어나면서부터 깨어날 때, 그때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좀 많은 생각이 그때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죠. 탁 일어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런 생각은요, 그 다음에 설법을 할때 응용해도 적중해요. 적중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근본,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그 근본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엮어? 아는 걸 엮고, 여기서 싸삼고, 여기서 싸삼고 하는 걸 뜯어 맞춰. 그러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연마하고, 이걸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렇게 늘 자기가 자기를 따둑거리고,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단련시켜 나가는 사람은 잠에서 깰 때, 잠들 때, 이럴 때요. 또, 선도 그러죠. 선도 잘 닦은 연후에 탁 떠오르는 생각. 그런 생각이 늘 나요. 저는 몇편안 되는 수필이지만 한 50편가량 수필 제목을 정해놓고 있어요. 아직 다 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언제 떠오르는가 하면 그때서야.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의가,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평소에 자꾸 축적해가면서 단련해가면서 공부해가는 마음이 그때 탁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를 때 말이죠. 아무리 기억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얼핏 딱 떠오르거든요. 그죠? 그와 같이 평소에 공부심으로 일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땐가는 팍팍 열린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팍팍 열리는 것이 지혜예요. 마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보신불이라는 것은 부처님 보신불은 지혜 광명인데 우리가 항상 마음의 등불을 심등을 켜고 살아야 돼. 마음의 지혜 등불을 항상 이사간에 이치적으로 배울 때나 사물로 배워 알 때나 간에 마음의 등불을 켜고 잘 밝혀가면 이사병인이 되고 영육상전이 되어서 복회 양족을 이루는 것이다. 가장 수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목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잘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깊은 열반에 들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좌선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투철한 생각이 떠올라요. 아시겠죠? 내가 무슨 경계를 대응할 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기 자각이 떠오른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깨달은 마음으로 모든 공부와 사업을 해 나가면 절대로 진행적이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범벅에 살면 안 된다 말이야. 그냥 대중 가운데 흥얼흥얼흥얼흥얼 이리 살면 큰일 나. 그러므로 부처님의 보신불을 닮아가는 그 공부는 내가 심등, 심월을 밝혀서 이사간에
통달함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이사간에 밝혀가는 공부, 이 공부가 부처님 보신불을 닮아가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화신불, 부처님 화신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을 잘 닮아가야 부처가 된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닮아갈 것인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화신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부처님은 경계를 당하여 성품과 진리를 바르게 깨치신 대로 육군을 동작하시고 일제의 행동과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일체 경계를 해탈하며 능히 죄업과 복업을 자유하셔서 결국 원만한 화신불을 성취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품과 진리를 오득하죠. 가령 선, 좌선, 수시선, 무시선, 좌선, 수시선, 무시선 늘 선을 닦음으로써 마음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깨달았다. 오득했다. 근데 이 오득한 마음으로 내가 육근을 동작할 때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할 때 이 오득한 바를 그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잘 반영을 해서 죄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업을 이루어가고 죄업의 구렁에 빠지지 않고 복업을 이어가고 속박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해탈을 얻어서 그렇죠? 깨달은 마음을 묶이지 아니하고 깨달은 마음을 육군 동작에 잘 활용해서 어둡지 아니하고 밝게 또 속박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죄업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업으로 이렇게 잘 활용해 나가는 거다. 이것이 화신불을 하는 일이에요. 내 몸을 받고 태어나면 화신불인데 이 화신불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하심으로써 화신불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화신불을 성취하신 것이요. 누구나 다 몸을 받고 태어나면 중생 아니겠어요? 그죠? 몸을 받고 태어나면 이미 중생이요. 대종사님께서도 태어나서 바로 부처님 되시진 않았지 않아. 전생에는 부처님이셨지만은 잠깐 매했다가 수도 정진해서 부처님 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전생에도 부처님이셨지만은 잠깐 매했다가 다시 부처님 되셨다 말씀이죠. 그런 것이니까는. 그런데 이 몸을 받게 되면 잠시 어두워져. 잠시 매해져. 그러나 이제 진리를 바르게 깨치고 오득하게 되면 그 오득한 진리적 안목으로 육군 활용을 잘해서 육군을 잘 활용해서 항상 복업을 증진하고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으며 어둠을 벗어나서 지혜 광명으로 광명한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분이 화신불이 되셨다 그 말이죠. 화신불이 되셨다. 이걸 우리는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화신불을 성취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 대종사님께서 처음부터 화신불은 아니셨잖아. 그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어. 그런데 수도 정진해서 부처를 이루었어. 그래서 완전한 화신불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불이란 누구냐고 볼 때 모든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화신불이 아님이 없다. 세상에 미혹하거나 지혜롭거나 죄업에 빠져 있거나 복업을 갖고 있거나 간에 그가 무정물이거나 유정물이가 간에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는 다 화신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이거는 달관한 입장에서 아시겠죠? 진리적 입장에서 보는 견해예요.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일체가 화신불 아님이 없어. 그러나 진정한 화신불은 누구냐 하면은
태어나면 참 미혹한데 수도정진에서 안으로 진리와 성품을 오득했다 그 말씀이죠. 진리를 깨달았어. 그 깨달아서 육군동작을 하시는 분, 그분이 화신불이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